교수님. 예, 예. 지금 요 옆에는 뭐 지금 성목들, 예. 6년차 성목이 지금 한창 열매가 있고. 예, 예. 여기 보니까 아 요거는 지금 묘목 예, 이제 예. 한 2년 차? 예, 지금 올해 1년 동안 자란 그 묘목이네요. 아, 1년 묘목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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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전 강전장 해서 새로 받은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아,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 뭐예요? 요 지금 작은 거는? 예, 지금 이것은 그 2년생 자란 묘목을 올 봄에 다시 식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아로니아 묘목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이것을 1m씩 키워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왜 강전정을 해서 다시 수고를 30이나 40 정도밖에 키우지 않는가 하면 우리 아로니아 묘목은 1년 자란 가지가 내년의 결과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세는 이 수형을 적어도 1년 동안 키웠을 때 40, 50, 60cm 그 정도만 네.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수세를 60, 70, 80 이렇게 키워서 가게 되면 다시 강전정에서 다시 수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방자형의 형태로 아로니아 묘목을 키우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전정을 하기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잘라서 1년 동안 다시 30 정도만 키워서 사실 공급도 하기도 하고 저도 다시 심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하실 때는 사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걸 해보니까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 일반적으로 묘목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자란 묘목을 그렇죠. 1m 삽자루와 비교하면서 예, 예, 키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전부 다 그 땅에서 5cm, 10cm 두고 전부 다 강전정을 그렇죠. 하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키우면 이것을 수형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의 전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형을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다 보면 이 방자형의 형태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 이 가지가 한 가지가 벌써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 가지를 다시 잘라서 네. 수형을 새로 키운 것입니다. 예, 지금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그죠? 이렇게 예, 예. 다시 받아서 방자형이라는 예, 걸 만드시기 위해서 아예 예. 그 지금도 보시면 이러한 가지들이 잘라서 지금 이만큼 있었던 것들을 잘라낸 가지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부 다 다시 수고를 낮춰서 다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예. 뭐 그러니까 아예 그 어린 나물 때부터 수형을 만들어 놓으면 예, 예. 뭐 햇빛이라든지 예, 뭐 여러 예.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생육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직접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저희 카페 회원분들도 계시고 특히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을 보시고는 전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묘목을 재배를 해 달라는 분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키우는 것은 사실 여기도 그 비닐 없이 이렇게 키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15번, 16번 정도로 팥을 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초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초제 칠 수도 없지만 제초제 친다는 자체도 생각도 안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서 묘목 자체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매를 구매를 해서 내가 자가 묘목을 만들어서 서서히 농장을 확장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굳이 누구의 묘목에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묘목을 만들어서 삼목도 해보고 실생 묘목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 그게 FM이죠. 그래서 예,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근데 보통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예. 저도 저희 그 협동조합원들과 직접 묘목을 키워서 예. 사과밭을 만들었는데 예. 그 이유가 묘목을 샀을 때 너무 피해가 그래서 품종이라든지 뭐 예, 예. 그다음에 그 불량 묘목이라든지 예, 이런 게 예. 많아서 그런데 아로니아도 예.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특히 지금도 제가 묘목 부분을 말씀을 드릴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예. 특히 구매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 포트에 들어있는 삽목이든 실생이든 2년차, 3년차가 지났다 하는 포트 모명은 절대로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거의 특히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포트에 있을 때도 땅에다가 두면 뿌리가 아랫부분으로 내리지만 시멘트라든가 이런 곳에 둔 묘목들은 따리를 틉니다. 그러면 그런 묘목들은
구매해서 심게 되면 적어도 3년차, 4년차 정도가 식생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절대로 2년차, 3년차가 됐다는 그 포트 묘목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묘목이 그러면 1년생을 새로 받은 거잖아요. 아니요. 2년생을 자란 것을 묘목 자체를 잘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2년생을 그러니까 예. 2년생 키운 거를 예. 한번 자른 거고. 예.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본밭으로 나가려면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 이제 올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나서 본밭에 심으면 일부는 내년에 열매가 오고요. 네. 열매가 오지 않는 것은 전정을 전혀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키우기만 하면 키우고 빼면은 예. 예, 그 다음에는 무조건 대박이 온다는 어차피 이게 이제 방형 예, 방자형으로 무조건 나왔으니까. 자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씨앗으로 일단 2년을 먼저 키우고 예. 자르고 1년 더 키우고 아니요. 그 원래 씨앗을 가지고 실생을 파종을 해서 예, 실생 파종 그에 키워 가지고 1년생 묘목을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1년을 키운 것보다는 2년짜리가 된 것을 다시 키우고 그래서 이것을 키워서 다시 내놓으면 이거는 연식이 벌써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3년, 지금 3년 예, 차잖아요. 특히 이 뿌리 같은 경우가 대개 보면 묘목을 그냥 뽑아서 사실 캘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곡괭이를 가지고 다 파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쪽 이농장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거의 캐냅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치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묘목 같은 경우는 상단이 30cm라면 하단 뿌리가 30cm 이어야 정상입니다. 네, 그렇죠. 지상부 지하부 같다는 예. 거 우리가 네, 1대1 있잖아요. 거의 예. 돼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지하부는 없고 지상부만 잔뜩 있는 이런 묘목을 구매 심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3년이니까 지하부가 3년 차고 예. 그래서 그것을 3년을 키워서 본밭으로 나가면 첫 해부터 결실을 하고 결실을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영 관리를 할 것이 1년 동안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묘목들을 사실 많이 선호들 하고 찾고들 있습니다. 네. 사실을 저 자가 육묘하면은 육묘 기간 동안에 면적이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그래서 예정지 관리하면서 예,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는 실생 묘목도 만들어 보시고 삽목 묘목도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배워가는 과정을 가시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모든 것을 끝낼래 하는 그런 습성들은 조금 지양에 대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이쪽 그 묘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1년 동안 지금 자란 묘목인데 이것이 수세가 잎이 상당히 이 절간이 짧습니다. 접근해서 보시면 이 수세 이 절간이 짧습니다. 네, 짧다는 얘기는 3cm 정도? 예. 10일 양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 나무들이 내년에 결과지를 만드는 결과지입니다. 예. 그럼 내년에 이 과비를 하게 되면 이 절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길어지게 되면 내년에 그 이 절간이 꽃눈이 여기에 만들어지는데 예. 내년에도 여기는 다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요거는 3년생 묘목이고요. 예. 씨앗부터 올라와서 2년 키워서 1년 잘라서 한 번 더 받은 거고